특히 전복 껍데기로 육수 내서 전복죽 끓이기는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. 오늘은 전기관 전계단 가기 도전 합니다. 매달 개수가 뭐 어떻다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. 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경기에 임했던 자세들을 보고 시작합니다. 갑니다. 시작할 거예요. 뭐하는 계단? 네. 잘못 눌렀어. 자, 전혀 처음에는 좀 천천히 올라갑니다. 자, 엘리베이터 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
죄송합니다. 아,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성계라는 커녕 다시 그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. 전혀 알려봤고 소용도 없는데. 아, 처음부터 가속을 올릴게요. 연습 좀 할게요. 연습 좀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연습하고 왔습니다.
실패입니다. 안녕!